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10중 분석. 예, 3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려 1632만 명, 36.93이라는 역대 최고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사실, 지난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좀 낯설은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투표가, 사전투표가 정착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를 하는 게더 편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투표는 자기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서 할수 있다는 더 편리함이 있거든요. 본투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한 투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또 좋은 소식들은 저희 어머니도 밭을 두 명을 더 가는데 성공했다. 그래갖고 아까, 형원아, 밭갈아서 할머니들이랑 지금 점심 먹는다. 내가 산다. 그래갖고, 두명더 갈았어. 노인네도 밭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85세가 80대 두 명을 더 갈았다라고 저희 어머님 전화가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36.93.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본투표에 우리가 너무 총알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전남이 51.45.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전북이 48.63. 광주가 48.27. 경기도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경기도 여러분들 분발 많이 하셔요. 예. 경기도가 33.65.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밭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나? 안철수의 단일화는 진짜로, 제가 이게 왜냐면 윤석열은 안철수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이번 본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샤이 이재명이 있었어요. 샤이 이재명 표들이 꽤 있었는데, 단일화를 한다, 결국은 사람들이 볼때 안철수 끝까지 완주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유권자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뭐냐면 기만행위, 즉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약속을 어기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안철수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안철수로 갔는데,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윤석열에게 붙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가 솟구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윤석열 안철수를 적폐 야합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안철수가 기자회견에서도 자기가 행정 능력, 실무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뭐 총리직이나 과기부 부총리나 이런 자리를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권력 나눠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사실상 샤이 이재명 표도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면 역대 최고율 36.93이라는 투표가 올라갔다. 물론 여기서 뭐 우리 민주 진영만 투표를 다한건 아니죠. 분명히 저쪽도 투표를 했겠죠. 저쪽도 사전투표 운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는요, 근데 오늘 사전투표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7대 3 정도로 민주진영 표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1000만 표중 1000만 표면 700만 표는 우리 민주진영 표고, 나머지 30% 정도가 저쪽 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37% 중에 7대 3 비율로 민주진영 표가 직결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투표에서는 우리가 5대 5만 하면 우리가 완승을 할수 있어요. 완승. 의외로, 저는 이 선거가 의외로 큰 표차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명분 없는 단일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선거가요, 저쪽에서 정상적인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누가 올라와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뻔했어요. 솔직히 여기 여러분들이 동네 다녀보시고 밭 갈면서 얘기 들어보면 원래 홍준표 지지자였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홍준표가 나왔다 그러면 밭 갈기가 너무 힘들 뻔했어요.
아니, 저도 바꿔면서 느낀 게, 나는 홍준표가 괜찮았는데라고 하는 말들이 의외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등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게도 괴리감이 있는 후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은 아니잖아가 너무 생각을 하고, 너무 특히 토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토론을 너무 못한다. 니콜 무식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옛날부터 제가 윤석열의 등장은 보수 괴멸의 시작이다. 거기에 이번 선거의 정말 중요성은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미래의 뭐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꼰대 30대 거기에 안철수 사실상 은퇴각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전투표가 류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민주 진영의 위기감. 누가 봐도 이거는 표가 집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저쪽이 위기감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쪽이 위기감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요. 왜 정권 교체에 여론이 떨어지고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이 올라가겠어요? 간절하고 절실한 쪽이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쪽에서 윤석열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서 투표를 빨리 하고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표가 집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누구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더 위기감을 준 거예요. 말은 뭐 역풍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할 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화기를 들기 시작했고 사전투표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우리 민주 진영의 직결이 사실상 오늘 사전투표율에 저는 7대 3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위기감이 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기존의 샤이 이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윤석열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고 그게 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왜 저는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유권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세대가 40대, 50대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유권자들 중에 가장 표가 많은 게 40대, 50대인데 이 40대, 50대의 세대는 낀 세대라고 늘 얘기했죠. 그낀 세대가 누구냐? 바로 자식들은 20대고 위로는 70대, 80대의 부모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표를 집결시킨 거예요. 이 40대, 50대의 낀 세대가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투표장으로 끌고 나가서 투표를 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40대, 50대 가장 유권자가 많은 낀 세대가 결국은 저쪽은 세대 포용론을 해갖고 이준석이가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70대, 80대가 뭐 저쪽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가 저쪽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40대, 50대에 포위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40대, 50대가 미드필드죠. 미드필드에서 위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투표장에 이끌어서, 응? 아무리 세대 포위론을 뭐 얘기한다 그래도, 내 자식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거고, 내 부모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제말 틀려요, 여러분들? 왜 여기 채팅창이 멈췄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이 있던 20대들도 부모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20대들이를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밭갈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이번만큼은 나한테 맡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번만큼은 내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 투표하면 안 돼? 그래갖고, 너 누구 찍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이재명도 아닌 것 같고, 윤석열도 아닌 것 같고, 뭐, 나는 안철수나 다른 사람 찍고 싶은데? 그러길래, 너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 말하는 후보들을 찍으면 그 표가 사표가 된다. 그러면 너는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서 누가 더 실리? 그랬더니 20대 여자였어요. 윤석열은 너무 무식하고 이재명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자기는 정말 투표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래도 네가 딴 데 투표하면 윤석열이 당선되면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 원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번만큼은 아빠 말 듣고 우리 같이 1번 찍자 그래갖고 손잡고 1번 찍었대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전국에 여러분들 20대 대선이죠. 사전투표 열기를 봤더니요. 서로 여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정권교체에 열망이 높아서 투표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권교체에 열망이 높은데 대구에서 투표율이 전국 꼴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정권교체의 열망이 제일 높아도 높으면 대구나 TK가 높아야죠. 근데 전남 51.45 전남 인구가 반 이상은 투표를 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이 안 그래요? 당연히 민주당이 51.45면 민주당이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어? 저쪽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대구 33.91 이런 것만 봐도 이 사전투표가 많이 했다라는 건 우리 지지층이 결집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백하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기도는 조금 경기도가 최대 유권자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 우리 박갈기 집중적으로 하면 되실 것 같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하겠죠. 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애써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역풍 맞았다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요 늦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늦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가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죠. 응? 좋았던 이미지까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풍 불었다는 게 응?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도 왜 안철수 저러지? 안철수 찍으려고 마음속에 안철수가 여러분들 한 1,200만 표 10%만 100만 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100만 명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 100만 명이 절대 사퇴는 없다. 완주하겠다. 그러더니 그리고 정치 개혁하겠다. 다당제로 바꾸겠다. 라고 했더니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래갖고 윤석열한테 그래갖고 이제는 저는 사퇴합니다. 윤석열 옆에 싹 붙는 순간 사람들은 어때요? 야 저거 봐라. 응? 어떻게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안철수라는 그 배신감은 어떻게든 분노가 되는 거죠. 안철수에 대한 분노. 근데 안철수 옆에 누가 있죠?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너무 밉다 보니까 배신감이 들면 윤석열도 싫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옆에 같이 붙어있어. 그 사람도 싫은 거야. 그랬더니 이재명은 별로였지만 안철수 연맥이는 연먹으라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진짜 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안철수는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윤석열이 싫어서 안철수로 가 있었어. 그래서 안철수에게 투표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안철수가 어때요? 나를 배신했어. 끝까지 완주한다. 다당제 실현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고 이미지가 좋았어. 그랬더니 여태까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럼 안철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 배신감을 느껴갖고 배신감 니콜 어떻게 되죠? 분노 폭발. 분노 폭발은 어떻게 되죠? 증오를 하게 돼요. 분노 니콜 증오로 가요. 저 인간은 앞으로 정치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분노 폭발을 그 분노 폭발의 대상이 누가 되죠? 윤석열로 간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단일화됐다고 좋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데 지금 윤석열은 안철수라는 폭탄을 안고 지금 전국을 다니는 거야 지금. 안철수라는 폭탄을 안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지지주세하는데 댓글들 보셨어요?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직 하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겠어요. 그만큼 분노의 폭발은 윤석열에게 역풍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렇죠? 안철수가 그러면 왜 역풍을 맞았을까? 완주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미 재외국민에서 안철수 찍었던 사람들의 표는 사표가 됐죠. 저는요, 내일이라도 민주당이 좀 센스가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요,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안철수 방지법을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렇게 국민을 속이는 안철수 같은 후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슈를 점령을 하면 안철수 적폐 연합의 효과가 훨씬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아유 안철수 저거 아유 저러니까 법까지 만드는구나 이렇게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철수라는 오명을 썼고 사실상 안철수는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죠. 거기에 불안감을 느낀 지지층들의 결집. 여러분들 솔직히 말은 괜찮다 역풍이다고 얘기했지만 안철수랑 윤석열이 새벽에 야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불안했죠. 누구나 불안했죠. 불안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달려갔고 다시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전화기를 들고 더 밭을 갈기 시작했고 그런 여당 즉 민주진영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되게 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철수와 윤석열의 야합을 보면서 응징을 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저 두 분은 가만두지 않겠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철수가 지지한 후보를 찍기 싫은 거죠. 그런 여러분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철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도요. 누가 안티가 되냐면 나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일 심한 안티가 돼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안티가 되면 제일 무섭게 안티가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겪어보면 그렇죠. 나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안티가 될 때 가장 무섭게 안티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를 응징하는 방법이 뭐예요? 안철수가 단일화한 윤석열을 떨어뜨리는 게 이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배신을 응징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진영은 결집을 했고 안철수 지지자들이나 많은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쏠리고 응징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안철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일을 했냐면요. 부동층을 움직였어요. 부동층. 누구 찍을지 고민을 했던 부동층을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야 정치는 잘 모르지만 안철수 완주한다는데 또 철수에 결국 간다는 게 이재명 저기 윤석열로가 안철수 진짜 큰일 했습니다. 부동층 투표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정치적 야합으로 결국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일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이 경제는 살릴 것 같아.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제가 아, 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냐면 이명박이가 대통령 될 때 경제 문제가 되게 컸어요. 정과 14범이건 뭐건 나발이건 사람들이 경제 살린다고 하니까 이명박에게 표를 쏟아줬거든요. 사람들이 왜 윤석열에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깔려있는 의미는요. 쟤는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의외로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재명은 경기도에서도 잘했고 성남에서도 잘했고 이재명은 뭔가 경제를 맡기면 해낼 것 같대요. 근데 윤석열이는 누가 봐도 토론에서 무식한 게 너무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윤석열에게 맡긴 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고 결국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부동층들이 많이 이재명 후보로 이동을 하는 게 오늘 역대 최고 투표율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일, 5일 양일간 치러진 전국 여러분들 이번 총선거 인단이 4,419만 7,692명 중에 무려 1,632만 3,602명이 투표를 했고요. 36.93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그 전에 높았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2020년 4.15 총선 때 2020년 4.15 총선 때 26.69%였는데 그때보다 무려 10%가 더 올라갔고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사전투표율이 26%밖에 안 됐었어요. 이번 여러분들 지역별로 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인 여기는 빈마저도 80% 90% 나오는 지역이죠. 전남이 51.45%를 넘겼고요. 전북이 48.63, 광주가 48.27,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33.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저는요, 왜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았을까? 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경기도의 인구는 많지만,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지금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가, 사실 서울을 둘러싸고 이 정도로 좀 너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사전 이거 여러분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인구가 지역이 제일 크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좀 분발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은 37.23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어요. 그 다음에 TK의 경우는 33.91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경북은 41.02, 부산은 34.25, 울산 35.30, 경남 35.91, 충청대전은 36.56, 충북 36.16, 충남 34.68, 세종 44.11. 세종도 우리 민주주의 강한 지역이에요. 세종시도 우리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되는 지역이라서 세종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 밖에 강원도 38.42, 제주 33.78. 그래서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40대, 50대 유권자가 제일 많은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주의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졌는데 이 낀 세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자녀와 70, 80대 부모 사이에 낀 40, 50대의 역할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라고 그쵸? 말씀을 합니다.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이후에 직전에 3월 1일 날 발표됐던 1일 2일 마지막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42.2 윤석열 42.5 거의 동률 나왔었어요. 한국 갤럽이 그나마 제일 정확한데 단일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42.5 이재명 42.2였어요. 단일화 한 다음에 마지막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러면 단일화의 효과가 누가 봐도 역풍이 심하게 불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총알을 다 쓴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사전선거를 이렇게 민주주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6, 7, 8, 3일이 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나는 투표했다가 땡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투표장에 끌고 나가고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떠나서 딱 이재명 대 홍준표가 붙었다 그러면 정말 암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같은 게 대권 후보에 나와서 분노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노할 수 있었고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수 있었고 박갈기가 잘 돼요. 그쵸? 제가 진짜 해봤어요. 많은 박가는 와중에 홍준표를 찍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진짜로. 홍준표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박갈기가 너무 쉬워.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밀면 갈려. 그냥 쭉 밀면 밭이 쭉 갈려. 근데 만약에 홍준표가 나왔으면 굉장히 저쪽에서 홍준표는 어느 정도 어떤 정치인의 면모를 갖고 있고 토론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쵸? 토론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홍준표는 아니잖아 이거 안 통해요.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거 너무너무 잘 통해요. 말만 하면 잘 통해요. 그쵸? 말만 하면 너무 잘 통해요.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러면 윤석열 무식한 새끼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면 저쪽 지지자들도 반격을 못해요. 깜짝 놀랐어. 극렬하게 어? 윤석열 지지자인데 윤석열은 아니잖아. 윤석열 뭘 잘했어? 그러면 말할 게 없나 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씬 끝까지 저쪽은 사전투표를 우리보다 덜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경욱, 황교안, 부정선거론자들 이 부정선거론자들 때문에 사전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민주진영은 4일, 5일, 9일, 3일을 투표하는 것이고 저쪽은 9일 하루를 투표해요. 누가 유리합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부랴부랴 우리도 사전투표하자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대구가 왜 사전투표율이 낮은가 하면 엄청난 부정선거의 매니아들이 대구지방에 많이 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은 투표했지만 나는 여러분은 투표해서 더 자랑스럽게 누구 찍었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보세요? 제가 오늘 써먹은 방법 알려줄게요.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내가 사전투표를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전화가 안 와. 근데 옆에 좀 어르신들이 두 명이 같이 나랑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전화도 안 오는데 여보세요? 어디 갔다 와? 나 투표. 이재명 찍었지.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 찍었어? 이재명이지. 윤석열을 어떻게 찍냐? 진짜 이러고 끊어요. 진짜 이거 잘 돼요. 응? 윤석열을 어떻게 찍냐? 샤이 윤석열. 어디 가서 윤석열 찍으면 바보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거 연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좀 있다. 여보세요. 투표했냐? 아니 투표했냐고? 나 어제 사전투표했어. 먼저 그쪽에서 물어본 거. 누구? 나 이재명 찍었어. 별로 찍을 마음은 없었는데 윤석열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라고. 윤석열 적극적인 지지자인 척 하면 안 돼. 나도 뭐 고민하다가 그냥 이재명 찍었어. 윤석열은 너무 아닌 것 같아. 너무 쉽잖아. 당연히 이재명 찍었지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이재명 찍었지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재명 빠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 별로 나 그 찍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이재명 찍었어.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모르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중도인 척 해야 돼요. 그게 대세론이 되는 거야. 대세론. 그러면 누구 찍을지 고민하던 사람은 나도 이재명 찍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아직 사각지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박갈기를 했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박갈기를 해줬어. 어떤 박갈기를 했냐.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외에 지방 사시는 분들 있죠. 좀 시골 지방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다문화 가족 부인들을 공략해요. 다문화 가족 중에 여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은요, 이분들은 정치 이념이 없어요. 다문화 가족.
대박이죠. 다문화 가족이 지방에 가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문화 가족이 거의 100만 인구가 넘을 거예요. 이 다문화 가족 여성들은요, 이재명이 되면 뭐도 공짜고 뭐도 된대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통해요. 이분들은 시골에 많거든. 어?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 다문화 가정의 부인들 분들 있죠? 그분들 할 때 많은 혜택이 있대,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 자꾸 해주면요, 이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다문화 가정 20명을 밭갈이 성공했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분은 제가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서 다문화 가정 20명을 밭갈이를 했대요. 그냥 밀었더니 갈린대요. 다문화 가정 밀었더니 갈렸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꽤 인구가 많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총수입니다. 누구요? 개총수요. 시사타파, 시사타파.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에 목소리 나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전화를 드렸냐면, 네네. 저한테 수많은 문자가 오는데, 네. 다문화가정 부인분들 20명 밭갈이겠다. 네네.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역이 어디고 어떤 식으로 밭을 가셨어요? 아, 저는 장성에 있고요. 어디요? 전라남도 장성. 장성에 다문화 가족 그쪽에 사람 부인 여자분들이 많죠. 장성에도 많지만 전라도 쪽은 다문화가 많죠. 어떤 식으로 밭 갈았어요? 시골 쪽은 다문화가 많죠. 그러니까 시골엔 많은데 어떤 식으로 밭을 가졌어요? 제가 원래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조그만하게.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직원이 외국인 직원이 많아요. 그렇죠. 외국인 직원 노동자들 많죠. 예. 네네.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예.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차피 선거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후보에 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서가. 예. 정확하게 이렇게 한국말을 이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예예. 예. 모르는데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자기들도 한국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셨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했죠. 어떤 식으로?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당, 이제 국민의힘 당 두 개를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후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거 나오잖아요, 구호가. 네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기를 그것도 설명해주고. 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네. 찍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선택을, 아, 그러면 이재명이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 부인들은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살아본 것들이 자기네 나라와 너무 많은 자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깨닫게 된 거죠, 민주주의가. 뭔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말에 많이 이제 귀를 기울여주고. 야, 밀문 박갈리네. 몇 명 가셨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제가 다 한 숫자는 한 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애들이 다른 이제 그 베트남 부인들끼리 서로 모임이 있잖아요. 아, 거기 또 베트남. 아, 한 7명 밭갈아 놨더니 베트남 부인들 모임. 그 애들이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오. 왜냐면 그전에는 선거를 자기들은 모르니까 남편이 찍으라 하면 찍었다는 거지. 아, 근데 또 그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남편이 찍으라 한다고 해도 부인들이. 예. 또 잘못된 이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예. 또 이제 엉뚱한 사람 찍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지네들이 이제 또 각자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어차피 다문화도 한국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한국의 권리를 다 받고 행사하고 다 해야 되니까. 네. 자기들도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게 중요성을 안 거죠. 잘하셨어요, 사모님. 아,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더 바꿔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투표하셨어요? 저는 어제 했어요. 어제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네네. 하루에 10명씩 하세요, 사모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입심해볼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 다문화 가정이 의외로 지방 가면 되게 많아요. 응?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 집에 가면 엄청나요, 엄청. 지방 가면 되게 많아서, 이거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 새터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면 된다. 아, 이따 전화하세요, 이따. 아, 지금 전화하지 마시고. 이따가 오늘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전화하세요. 오늘,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부분 제 방송을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은 전부, 투표하셨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투표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투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바깥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죠? 나만 투표하면 안 돼. 내가 밭을 갈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 안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투표시켜야 돼요. 지금 저는 이번 선거 압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 선거는 분위기예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할 필요 없고, 부정선거 얘기는요, 쥐고 있는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정선거 시비는요, 쥐고 있는 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기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자만하지 말아라. 6일, 7일, 8일 본투표에서 5대5 승부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많은 총알을 회비했다. 나는 투표했지만 나 대신 투표를 할 사람을 잡아라. 꼭. 알겠죠? 아, 누군데 자꾸 전화를 해. 나는 투표를 했지만 나 대신 투표를 하러 갈 사람을 잡아라.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에서 또다시 천만 표가 간다. 진짜 지금 나만 아직도 박빙이라고 생각해라. 아직도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투표했지만 나보다 이분 차단할게요. 예. 전화하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해요. 이분 좀 차단할게요. 잠깐만요. 와, 대박 문자 왔어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지만 지역단체 회원 376명과 아버지가 6.25 참전 동호회 지역회장님이십니다. 어르신들 98명이 함께 사전투표 해주셨습니다. 다들 본투표까지 끝까지 투쟁입니다. 어르신들 98명이 사전투표를 해주셨다. 6.25 참전 동호회 회장. 대박이네요. 이런 힘나는, 그쵸? 6.25 참전 동호회 98명이 사전투표를 해주셨대요. 376명 중에.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전투표의 열기는요, 딴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응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철수도 같이 응징한다는 그런, 절대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오히려 민주진영에는 분노, 안철수 지지자들에게는 분노와 응징, 결국은 안철수만큼은 앞으로 정계 은퇴시켜야 된다라는 폭발력을 지닌, 한마디로 폭탄을 껴안은 안철수, 폭탄을 껴안은 윤석열,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제어랑 함께 매일 실적 발표할 거니까, 저도 오늘 또 3명 바꿔놨어요. 또 3명 바꿔고, 또 내일 또 전화기를 열고 또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하셨으니까 아까 농담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식당도 가고요. 막 돌아다니세요. 응? 돌아다니면서 여보세요? 혼자 커피 마시다가 여보세요? 투표했냐고? 나 투표했지. 찍을 사람 없어갖고 이번에 안철수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철수 또 철수하고 또 속이고 너무 짜증나갖고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내가 열받아갖고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1번 찍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발소리를 꼬꺼라. 혼자 씨부리는데 발소리 울리면 개망신이다. 알겠지? 꼭 발소리를 무음으로 해라. 졸라 씨부리는데 따라란 따라랑 울리면 개망신이다. 알겠죠? 항상 발소리를 꺼라. 응? 이게 진짜 되고 하루에 편의점 꼭한 번씩 가라. 응. 동네에 있는 편의점은 꼭한 번씩 꼭 가라. 그 작은 거 껌이라도 하나 사갖고 결제할 때 전화를 받아라. 여보세요. 투표? 했지. 몰라. 그냥 윤석열 너무 아닌 것 같았고 1번 찍었어. 얼마예요? 카드 여기요? 예, 여기 꽂으면 되죠? 예. 20대들이 있다. 거기에는 20대들이 있다. 하루에 꼭 편의점 한 번씩 가라. 연기를 하자. 오죽하면 연기 지도를 하냐, 내가. 응? 내가 원래 시사 정치 분석가인데, 기자인데, 연기를 지도를 한다, 지금. 응? 무조건 무음으로 하고 다니고, 하루에 한 번씩 편의점을 가고, 하루에 한 끼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쵸? 하루에 한 끼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 찍었어? 투표했어? 투표했지. 찍을 사람 너무 없었는데, 윤석열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1번 찍었어. 얘기해라. 그럼 주변에 한 팀이 듣든 두 팀이 듣든, 생각보다 이재명 많이 찍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세론이야. 응? 그게 대세론이야. 이거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희한하게 내가 찍는 사람들만 당첨된다? 당선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내가 찍은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찍었다, 국민의힘 찍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찍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라고 하면서 나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어. 김밥 천국 가고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전화 받아. 껌한 통을 하루에 한 2, 3천 원만 써도, 김밥 한 줄을 한 5, 3천 원 하는구나. 하루에 한 돈만 원만 써도 3일만 만 원씩 써. 그럼 3만 원이면 돼. 응? 하루에 만 원씩만 쓰면, 김밥천국 사람 너무 많으면 예약해 줄게, 내가. 김밥천국 전해갖고, 4시에 2명이요. 예약하고 가. 가서, 둘이 그 라면 한 그릇이랑 김밥 한줄 먹고, 얘기하는 거야. 그 김밥천국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포장하러.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해. 둘이 얘기하고, 어? 그리고 왜 이번 사전선거율이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안철수가 왜 폭탄이냐면, 윤석열은 아니잖아를 왜 자꾸 퍼뜨려야 되냐.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심상정 표가 이재명에게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상정을 찍으려고 그랬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윤석열의 저런 반일륜적인 갈라치기 발언을 듣다 보니까 윤석열은 아니잖아 하고 하면서 윤석열이 안철수와 단일화가 되는 걸 보면서 진짜 윤석열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상정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심상정의 지지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깁니다. 압승할 겁니다. 이 투표율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36.93이라는 사전선거, 1632만 표가 투표를 했고, 전남, 전국에서 전남, 전북, 광주는 거의 50% 가까이 투표를 했고, 응? 압승해서 다시는 저런 배은망덕한, 응?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민주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응? 적어도,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저런 적폐들에게 심판받을 정당은 아니잖아요. 제가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만약에 홍준표나 유승민이 나왔다 그러면 박갈다가 홍준표 찍는다 그러면 설득할 말이 없어요. 민주당 뭐 부동산 가격 올렸고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번에 뭐 홍준표 찍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어? 근데 홍준표 지지자들도 윤석열 싫어서 이재명 찍는다 그러고 지금 이 선거가요 굉장한 간절함 윤석열이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큰 분노와 결집 응징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상대적으로 윤석열이가 더 나빠 보이잖아. 그치? 적어도 사람들은 배신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건 뭐죠? 문재인 잘한다고 해요.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에 무슨 그 친인척 비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욕할 만한 건 부동산 하나? 그런 거 갖고밖에 찌를 게 없잖아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믿었던 죄. 그쵸? 그건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불안함과 안타까움은 우리가 대신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어?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잘못될 뻔한 선거를 윤석열이라는 보수 괴멸의 어떤 전사를 내보내주셔서 안철수 윤석열 환상의 콤비를 거기에 미래의 꼰대 이준석이를 1타 쌍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전투표율이 왜 중요한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투표했지가 아니라 이제 내 투표는 끝. 나 대신 투표할 사람을 잡아라. 알겠죠? 나는 투표했지만 나 대신 당일날 투표하러 갈 사람을 반드시 잡아라. 그래야 이긴다. 응?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나는 투표를 했지만 나 대신 가서 그날 투표를 해줄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꼭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어? 문재인은 무능이 죄죠. 너 짐 싸자. 너보다는 능력 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올리고 조중동 그만 마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나 대신 투표하러 가. 밭 윤석열이가 있다 보니까 밀면 갈리더라. 솔직히 아 남들 밭 가는 것만 얘기 들으면서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생각보다 밭이 잘 갈려. 저쪽이 똥창이다 보니까 우리가 밭을 갈면 되게 잘 갈려. 말만 하면 그래 윤석열 아니지 너무 잘 갈려. 저쪽이 만약에 홍준표였으면 잘 안 갈려. 그냥 저쪽은 하수구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얘기 안 해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냥 밀면 갈려. 시도하세요. 시도하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막 가세요. 저는 하수구 같은 저 똥통 집단이랑 무슨 민주당이랑 비교를 합니까? 진짜 잘 갈려요. 그리고 좀 능력 여유 있는 분들은요 지갑을 열어라. 능력 있는 분들은 입으로만 찍어라 그러지 마라. 야 오랜만에 그 얼굴 좀 보자. 내일이 절호의 찬스다. 일요일날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간당간당한 친구들이 있어. 그쵸? 간당간당한 친구들을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짜장 윤짜장을 잡으려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 두 그릇에 탕수육 해봐야 세트 메뉴 시키면 12,000원이면 먹어요. 응? 12,000원이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일요일 날 친구들 한 번씩 좀 밥갈기 힘든 친구들은 멋 좀 먹여요. 어쩐 일이야 네가 나한테 밥을 다 산다라고 하고 에이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고 미안해갖고 밥 좀 살러 왔지. 막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얻어먹으면서 나한테 공격을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갖고 너무 먼 친구다 쿠폰을 보내자.
너무 멀어. 만나기가 힘들어. 기프트콘을 보내자. 스타벅스 한, 스타벅스, 게타벅스로 된다. 그, 커피 쿠폰 한 10개 사갖고, 좀 보내. 내 말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입으로 하는 것보다 뭐 좀 주고 하면 잘 통하더라. 쭉 깔리더라. 알겠죠? 잘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민주주의 형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지키기 너무 힘들어. 어쨌든, 끝까지. 6일, 7일, 8일. 가장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죠?